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93년에 태어나신 우리 개운년 닭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신년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며칠 사이에. 지금 녹화 시점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0일입니다. 자, 이제 93년생 개유년생 닭띠생 분들 우선 살펴봤을 때 2023년도가 개유년이 들어옵니다. 우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시는 운은 분리하시고 되도록이면은 곧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시는, 즉 사업 자체는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유지를 하시거나 줄이시는 것이 사실 현명하겠습니다. 금전운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끼고 저축하시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시는 방향이 현명하세요. 또 이동하시는 거, 이사죠. 이사, 또 계약서에 사인하시는 거, 땅을 산다거나 또 파는 것들, 문서 매매운. 이것도 이제 변동은 상당히 불리한 흐름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물 위에 땅이 포개어진 모양에서 어려움을 뜻하는 물 두 개로 다시 포개어지는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디디고 있던 땅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또 금전, 사업 개시 이런 것들은 불리한 흐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새로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되도록 소개라도 이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시겠습니다. 시험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류 전형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시험쳐서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2023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사회의 어떤 흐름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사이도 감정 다툼이 잦아져서 불리한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서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서로가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인이 가족들에게 감추고 있는 어떤 질환이 있다거나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한 해입니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건강운이죠. 그러니까 건강운은 질병의 발병을 조심하셔야 되는 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송사, 재판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조금 손해가 드시더라도 되도록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 출장,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거죠. 잠깐 다녀오시는 운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미 정해져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하시거나 미루시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불리한 흐름입니다. 변화 변동을 주기가. 그럼 이제 이 주역운을 가지고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라는 걸 제가 펼칠 거고요. 주역 타로는 크게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운,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 순서로 세 가지를 크게 펼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부탁드리고요. 제 운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양력으로 1월달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어지럽게 카드가 막 펼쳐져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져와서 카메라에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양력 1월달입니다. 천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네요. 상당한 목돈이 아마 나갈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리한 이동을 하시기에는 다소 불리한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변화변동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고, 탐닉해 있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 어떤 변화를 내가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성적인 운은, 즉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불리한 흐름이다 라는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확인을 거치고 또 눈으로 본 것만 좀 믿어보시고요.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들어온 정보들은 걸러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하던 대로 고지곳대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그냥 넘겨짚는 태도나 아니면 어떤 두리뭉실한 일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1월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2월달로 넘어가면서 땅을 뜻하는 고니지라고 하는 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성을 상징하는 그 의상이 지금 나와 있어요. 동업자를 구하신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꽤 만족할 만한 분들을 얻으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신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이제 땅 두 개가 포개어진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따라야 하고 좀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소 지금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내셔야 되는 시기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양력 1월달과 2월달은 참고 인내하면서 나의 시기를 기다리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달을 참은 만큼 양력 3월에 작은 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풍뇌익이라고 하는 괴는 굉장히 좋은 괴예요. 사업가들은 1, 2월달에 참으신 만큼 3월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업종에 손을 댈 수가 있고요. 들어오는 수입이 드디어 이제 좀 안정이 됩니다. 바래왔던 재물의 흐름이 이제 물꼬가 트이는 것이 3월달이고 비로소 4월달이 되어서야 외부에 대해서 내가 강한 발언도 할 수가 있고 할 말도 제대로 지를 수가 있어요. 지금 칼을 든 무사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3, 4월달에 금전 흐름이 좋다는 의미도 되고요. 무리한 변화는 1월달에만 2월달에만 계속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3월에는 물꼬가 트지만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혼자만의 그 사적인 이득을 생각하실 수는 없고 다수, 전체,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이 선택이 맞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5월달 같은 경우는 용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자, 활의 사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우선 금전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 흐름이 좀 석 달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과 직장인 분들도 모두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주게끔 하는 그 크지는 않지만 좀 약간 자잘한 간섭들이 있어요. 그게 5월 달에 좀 심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쿨하게 넘겨버리시는 것이 발전상에서 괜찮은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월달. 자, 6월에는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6월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 자체가 융통성이 아주 괜찮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돌거든요. 6월달 돼서야. 그래서 6월달까지는 좀 잘 흐름을 이 카드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실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양력으로 이제 7월달이 들면서 휴가철이 들어왔죠. 자, 올려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눈을 감고 있는 화사한 이 꽃그림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고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가 듬뿍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이때도 6월에 이어서 자금의 흐름이나 일적인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때는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모두 내 부모를 대하듯이 겸손하고 예절 바르게 선을 지키면서 대하시게 된다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아주 순조로운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양력으로 이제 8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에게 힘을 실어다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입추가 들어와서 사주적으로도 가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수집이라고 하는 괴이기 때문에 아까 양력으로 2월 달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혹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신다면 그런 인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운은 여기서 2월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8월 달에도 비슷한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이 이 사람들의 기운으로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실제로 돈에 대한 흐름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SNS 홍보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양력으로 9월달 같은 경우에 절기가 또 한 번 바뀌면서 좋은 흐름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일 자체가 너무너무 순조롭지만 본인에 대한 평가, 신뢰 이런 것들도 아주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운 자체가 이제 조금씩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높아지지만 나도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10월달이 되어서는 또 어떤 흐름이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다이빙을 하는 그림이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좀 올려서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하거나 무리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인맥들, 기존 내 사람들, 기존에 내가 하던 사업들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10월 달의 선택이 11월, 12월에도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11월 달은 입동이 들어오면서 겨울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면 줄다리기, 이 줄 위에서 아주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는 카드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산소몽이라고 하는 그 괴입니다. 이제는 월 초반에는 다소 좀 흔들립니다. 본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일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지고 불안하고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부족한 것 같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메꿔줄 수 있을 만한 인맥들도 중순부터 들어올 것이고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환경과 이제 10월 달에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운을 이제 계속 현명하게 활용을 잘 하신다면 11월 초가 지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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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정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12월 달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부처님을 중심으로 3명이 따르고 있는 괴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택뇌수라고 하는 괴입니다. 주변에 변화 변동이 많을 거예요. 이 12월 달에 우리 93년생 분들 꽤 들어오는 돈도 많고 유혹도 많고 좋은 제안도 많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신 차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 유순하게 따라가면서 좀 살펴보시면서 또한 들어오는 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조언을 좀 잘 구하시고요. 협력을 하시고 또 이때 빠르게 적용하시려고 그 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때 움직여야 되고 어떤 때 물러서야 될지를 주변 상황을 보시면서 눈치껏 센스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때에도 쉽게 뭐가 되지 않더라도 2월달처럼 참고 인내하시는 상황으로 가시면 1년 동안의 결실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전운, 사업운, 직장운 함께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건강운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양력으로 1월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건강운을 지금 보는 부분인데요. 수풍정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물 아래에 이제 지금 불고 있는 모습이고 차곡차곡 쌓아온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1월달 운이 좌우가 되는 상황인데
되도록이면은 드시는 음식들도 좀 소식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스타일이 유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건강 유지가 잘 되실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양력으로 이제 2월 달의 상황이 들어서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우선 1월 달, 2월 달 모두 육체적인 건강은 거의 뭐 만점에 가까워요.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실 거고 또 1월 달부터 헬스장에 다닌다거나 또는 요가를 다닌다거나 이런 건강을 챙기는 흐름이 보입니다. 약 2개월 동안 잘 유지가 되시는 상황이시고요. 그러면 양력으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때는 혹시 잘 낫지 않는 어떤 트러블 또 아토피라던가 한 군데에서만 계속 조언을 받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사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이제 한 의사 아래에서 계속 같은 조언을 실천했는데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이 3월 달의 상황을 그렇게 쓰지 못하셨다면 4월에 이제 큰 고비가 이제 첫 번째로 예상이 됩니다.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아래로 본인의 건강운이 현재 빛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4월에 우울하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몸은 건강하지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돼서 술을 많이 드시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밤잠을 설치하셔서 수면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 아마도 양력이죠. 스트레스 최고치가 될 것 같은데요.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물 위에 땅이 즉 땅 아래에 물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때는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쉬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병가를 내거나 짧은 휴가라도 다녀오시는 게 5월달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그 큰 병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5월달에 시작이 되지 않나 혹은 이 동안에 진행됐었던 일이 있다면 4월달에 크게 이제 놀라실 만한 상황이 있어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5월달에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운에 따라 물론 다르겠는데 양력으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천택리라고 하는 괴가 나와서 지금까지 1, 2, 3, 4, 5월달 잘 버텨오신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았다고 해도 특히 요 봄에 그렇잖아요. 4월달, 5월달 좀 안 좋았다고 해도 6월달에는 거뜬하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적으로 회복기가 펼쳐집니다. 좀 많이 아팠다 하셨는데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죠. 그게 바로 6월달이에요. 이제 7월달. 자, 아주 아주 뜨거운 7월달 이제 들어왔습니다. 7월달엔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갑자기 아프다기보다는 그동안 천천히 가져왔던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만성적인 질환들이 본인을 좀 괴롭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입추가 들어오는 양력 8월달 이제 가을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림 카드의 모양새로는 뭔가 크게 지금 부딪히고 안 좋지 않나 라고 예상이 되시는 상황인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빨리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본인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응급실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반차를 좀 자주 쓰게 된다거나 뭔가 계속 불편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게 바로 8월달. 그러면 9월달은 좋아집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다고 한다면 9월달은 바로 좋아지기보다는 본인의 활동이 계속 간섭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이 정신적인 건강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게 될 거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지 마시고 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반기로 와서 10월달 우리 10월달에는 속도전이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이 괴는 택천캐라고 하는 괴인데 빨리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미적미적 막 고르고 고르다가 또 병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가벼운 것도 넘겨주지 마시고 빨리빨리 상급병원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어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겨울 드디어 양력 11월달 지레복이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습니다. 6월달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이제 일시적으로 확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선점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의 상황이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이게 하늘은 위로 떠버리고 땅은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 가지 순환이 잘 되지가 않고 여기저기 좀 막히는 상황인데 12월 달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을 월별 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식습관과 또 운동에 대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정운 흐름으로 마지막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양력 1월달부터 우리 애정운 살펴볼 텐데요. 잘 안 보이는 카드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바짝 갖다 붙이겠습니다. 수상건이라는 괴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선 1월 출발부터 다소 적극적으로 애정운이 펼쳐지기는 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흐름이기도 하고요. 헤어지는 분들도 보입니다. 이 수상건은 어려움을 뜻하는 산 위에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포개어져 있어서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주 척박한 환경에 꽃 한 송이가 겨우 피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복잡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 태도를 유지를 하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좀 건성건성 대하고 뭔가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1월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시지 않으시는가 지금 1월의 상황이 섭섭할 수도 있고요. 일방적인 희생으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우선은. 그럼 띠가 바뀌는 양력 2월달 보겠습니다. 이때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선 굉장히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연애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눈빛이 아주 그냥 뿅 하고 다 갔어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우리가 결정을 하기에는 좀 흐름이 빠릅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은. 그래서 2월달은 연애는 괜찮아요. 연애의 흐름만은 괜찮습니다. 나머지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양력으로 3월달은 남녀의 흐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남녀의 흐름 자체가 소화기제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더 부족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일도 잘 되고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순조롭고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죠. 근데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어집니다. 이때는 두 분에게 완전 이제 합일이 돼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상황 아니면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이 크게 무리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이제 닮아져 있고 또 믿음이 깨질 수 없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 이런 상황이죠. 완벽한 합일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이제 5월달이 되면서 장거리 연애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 서로가 또 장점 단점 다 닮았는데 정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지금 금슬이 좋아요. 근데 좀 상황 자체가 아직 성장이 덜 된 상태.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결혼 날짜를 잡고 싶었는데 미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5월달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상견례까지도 다 마쳤는데 결혼식장을 잡는다거나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날짜 자체를 좀 이제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6월달. 자, 계단 한참 올라가서 먼 하늘에 하트가 지금 떠 있어요. 수레돈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그 사람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치명적인 어떤 종교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또는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서 뭐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이 안 되고 또 서로 약간 좀 마치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이 6월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반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하반기의 상황이 양력 7월달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 지금 잘 안 보여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남녀가 서로 지금 따로따로 있어요. 각 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한 방일 수도 있겠죠.
그림자로 이제 봤을 때는. 근데 서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혀 가까워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택화역이라고 하는 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멀리 이제 서로 간의 일에 이렇게 치중해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좀 무관심해진 상태. 그게 7월달.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나는 당신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서로 따질 수가 있는 상황. 의무에 대해서만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처가 되는 말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양력 7월 달입니다. 감정 싸움이 또 소모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양력으로 8월 달에는 리위화라고 하는 불 두 개가 포개어진 괴가 나는데 이때는 두 사람 간의 마음이 이제 숨겨진 게 없고 아주 솔직해요. 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체와 같은 형태거든요. 다 벗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은 부분도 보여지겠지만 상대방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오픈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좀 서로의 관계가 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진실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게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입추 있었던 8월 지나서 9월 달에는 화사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처녀 그림이 지금 나왔어요. 산뇌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괴는 성격은 너무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일정치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직장을 바꾼다거나 혹은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마치 이력서에 한 줄 우리가 추가해 놓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보여주기식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보여주기식 연인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지?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정작 놓치고 있는 상황. 겉핥기식 사랑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게 10월 달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보시면 한쪽은 선인장이고 한쪽은 연꽃이 떠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꽃이죠. 너무 삭막하죠, 왼쪽은. 오른쪽은 삭막함과 전혀 반대예요. 물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더러운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상태죠. 이 부분은 전혀 반대 성향의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죠.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교제를 하자니 망설여지고 놓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잡고 있기도 못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10월 달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으로 11월 달 아주 괜찮은 결과가 이제 상반기 계속 우리가 하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우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11월 달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하고 내게 도착한 사람이고요. 그만한 자격이 되고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더없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조건을 달고 싶지 않은 그냥 완벽한 상대예요. 나이 차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그럼 마지막으로 12월달. 자, 12월달 호랑이가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먹구름이 이렇게 지금 있는 배경을 뒤로 하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올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택천쾌라고 하는 괴입니다. 괴의 이름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하고 원만하지는 않아요. 11월달에는 좋은 상대를 만날 수가 있지만 알고 보니까 나랑 어울리지 않는 치명적인 점을 발견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아서 다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관찰을 해볼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12월 달도 마음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월 달에 각각 따로따로 월별로 애정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